이번 사건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은 채 군은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처럼 언론 보도가 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울 때는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나눔의 집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눔의 집 제보자를 저희 PD수첩이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해 나눔의 집 직원들이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이 후원금이 할머니한테 안 쓰인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걸 받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스럽고 사실은 저분들이 이걸 알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송혜사 할머니 속이 사준 거 아까워 죽겠다 이렇게 직원들이 다 있는 데서 회의 테이블에서 말을 하니까 직원들은 아 할머니한테 돈 쓰면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매월 나눔의 집에 후원을 하는 사람들만 5-6천 명. 그동안 쌓인 후원금이 88억 원에 달하는데 이 돈이 정작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를 위해서는 쓰이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제보였습니다. 법인 이사진들이 나눔의 집을 호텔식 요양시설로 바꾸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우리가 좀 더 후원을 많이 받고 잘해서 모아가지고 한 3년 계획을 세워서 요양원을 하나 잘 짓자. 나중에는 이거 그걸 호텔식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방송 직후 경기도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나눔의 집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PD수첩이 제기한 여러 의혹들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만난 제보자. 달라진 점은 없고요. 오히려 공익제보 이후에 공익제보자들을 괴롭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저만 해도 고소고를 지금 한 10건 이상 당했거든요. 10건이면 경찰서를 최소한 한 20번 정도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하는 목적도 있고 무차별적인 고소를 통해서 하나라도 기소가 돼서 혐의가 인정되면 그걸 통해서 징계해서 내보내겠다. 공익 제보자들은 3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운영진이 뽑은 직원이 강제 추행으로 김대월 씨를 고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렇게 남자인데 할아버지인데 못하겠다. 할머니, 영감님 마음에 드셔? 아이, 정말. 마음에 들어. 공익 제보자들과 할머니들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저한테 울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간병인이 전화를 받아봤더니 어떤 남자가 자기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김대월은 참 나쁜 사람이니까 걔랑 어울리고 다니지 마라. 내가 이거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할머니한테 반협박으로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무서워서 저한테 말씀하면 웃으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별짓을 다 하는구나. 제보자들이 인권침해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저희들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통지서를 하나 받았는데 법인 측에서 낸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강희출 할머니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강희출 할머니는 중증침해를 앓고 있어서 1분 전일도 기억을 못하시는데 할머니 이름으로 제보자들을 국가인권위에 자기 인권침해를 당하겠다고 제보를 한 것이죠. 나눔의 집 법인에서 주도한 이 진정 역시 기각됐습니다. 공익 제보자들은 경기도 인권센터에 자신들이 겪은 일들을 신고했습니다. 인권보호관은 나눔의 집 법인 측에 시설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와 함께 이들이 인권 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감독기관인 광주시청에도 엄중한 행정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시설장은 지난해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녀는 나눔의 집에 남성을 포함한 일반인 입소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20명에 대한 이게 기능봉을 해가 건물이 지금 지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하지 않은 어떤 조치에 대한 답변이지 더 이상은 아닙니다. 나눔의 집에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일련의 조치에 관해 물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에 대해 위법행위 방지와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 인권센터의 시설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편향된 조사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청은 인권센터의 권고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사실 이거는 시정 권고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눔의 집 쪽에서도 이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신청을 하면은 그 결과를 봐야 될 거고 항상 중립적이고 신중하게 모든 걸 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사자들은 계속 지금도 이게 개선되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압박감을 느끼고 그러고 있으니 저도 압박감을 많이 느끼네요. 네, 저도 뭐 시설 운영진과 통화하면서 압박감을 느끼고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꼭 그분들만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눔의 집 우용호 귀하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사회복지 발전에 솔선해왔으며 최근 나눔의 집 시설장은 사회복지에 기여했다며 국회의장 상까지 받았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이 나눔의 집 제보를 한 지 이제 1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제보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난해 민관합동조사를 하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경기도와 광주시청의 달라진 태도 역시 의아스럽습니다.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지금이라도 관계기관에서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많은 제보자들이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서 저희 PD첩을 찾아온 이유는 보다 나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주장한 이나금 씨처럼 제보자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희 PD첩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PD첩은 제보자들의 간절함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연말 특집 2부에서도 PD첩 제보자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PD수첩에서는 아파트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